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미숙아이를 태어났잖아요. 미숙아이를 태어났는데 검사를 이것저것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우리 더자님이 시력도 유전이면 딸도 유전일 거, 딸도 시력이 좋을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작게 태어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인큐베이터 나오기 전에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싹 다 이제 모든 안과 검사라든가 모든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일 큰 대학교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애들은 보통 이제 신생아 눈을 이렇게 까집어서 검사를 하나 봐요. 순간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마다 애기들이 다 미친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 발에 울음이 뚝 끊쳐요. 그리고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 시력 검사 딱 하고 나면은 애기들이, 신생아들이.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제 우리 애기 차례가 되는데 다른 애들이 막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까는 애기들이 막 신생아들이. 그래가지고 부모들도 막 안전부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막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우리 차례가 딱 돼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검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딱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우리 딸이 다른 애들보다 덜 울었는데 그래도 쫙 우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내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딱 나오자마자 이제 애기를 안고 있고 애기 눈 감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물이 살짝씩 나와요. 뭐 검사를 이렇게 까짓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고 있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검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지고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이제 시력 그걸 다 말을 해줘요. 이제 뭐 와야 되는지 오지 말아야 되는지 눈이 나쁜지 좋은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이제 그거 이제 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그래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 뭐 허설아 부모님 어디에 이래가지고 우린데 이랬더니 아 다른 분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애가 이제 힘을 주면서 애기를 잘못 말을 했나 봐요. 힘을 주면서 세게 힘을 줘가지고 애기 눈에 안에 살짝 이제 피가 고여가지고 이제 살짝 시력이 조금 안 좋은 게 있대요. 그런 결과가 한 명은 나오고 또 다른 분은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다고 시력 검사가 나오고 또 한 번은 이제 한쪽 시력은 좋은데 한쪽 시력이 안 좋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력 검사가 나온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차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분들은 완전 신생아로 완전 그냥 미숙아로 태어나진 않고 정상적인 몸무게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애는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완전 작게 태어났으니까 완전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 결과가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우리 차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허설아 부모님 이래가지고 우리 네 이러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시력이 좋으니까요. 와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나랑 너무 좋아가지고 오지 말래. 아니 그냥 시력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말래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다른 부모님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괜히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 결과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안과 검사 눈 이제 눈 검사를 해요. 이제 애기 눈이 건강한지 이제 눈도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애기를 이렇게 자연분만 하면서 힘을 주면서 막 세게 나올 때 그럴 때도 애기 한 눈에 좀 살짝씩 좀 물이 가는 것도 있나 봐. 처음 알았어요 그때 들으면서. 까집어서 검사를 하니까 애기들이 그때 이제 고통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할 때 엄청 아파더라. 그리고 또 한 명은 두고 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다른 분 이제 아주머니 그 애기분이 애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고 한 명은 이제 다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한 명은 문제가 한쪽이 있다 그러고 또 한 명은 이제 눈에 피가 좀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애기가 그냥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